대통령이 아니야 조배준이야 중국요리 요리조리 대중식당. 안녕하세요, 대중식당입니다. 오늘은 닭요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깐풍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중국 요리에서 또 깐풍기 하면은 탕수육 다음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많이 팔리기도 하는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주나 소주를 비롯해서 고량주 안주까지 안주로도 훌륭한 음식이고요. 또 끼니나 아이들 간식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는 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은 이 맛있는 깐풍기의 조리 비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자르는 방법은 전 시간 라조기 때와 동일하게 하시되 라조기 때보다는 조금만 더 뭉툭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밑간을 해서 저어주시고요. 깐풍기의 뜻은 뭘까요? 마를 간자에 볶을 팽자 닭기자 써서 즉 소스를 마르게 볶아낸 닭요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스의 포인트는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의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기름소스에 불을 약하게 켜놓고 예열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전반적으로 조리 과정이 라조기 때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되는 야채가 비교적 단순하고 또 야채 칼질의 모양의 차이가 좀 있고 소스의 맛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파랑 청양고추, 홍고추는 이렇게 절반을 갈라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피망고추를 준비를 했는데 피망으로도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고요. 심을 빼내고 이런 식으로 모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치킨 전문점에서 깐풍기를 카피를 해서 마늘 소스로 팔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실제로 깐풍기는 마늘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새콤달콤한 맛에 조화도 잘 될 뿐더러 감칠맛 나는 깊은 맛이 납니다. 튀김 반죽도 전시간과 동일하게 감자 전분 300cc 한 컵, 계란 흰자 두 개, 그다음에 물이 들어갈 건데요. 자, 물은 정확하게 125cc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번에 다 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3분의 2 정도 먼저 붓고 조금씩 추가해가면서 이렇게 반죽을 비벼주시면 됩니다.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면 됩니다. 줄줄줄 흘러내리게 여기다가 소금 한 꼬집, 후추 한 꼬집. 자, 이렇게 확실하게 잘 믹스가 됐으면은 여기다가 재놓은 닭을 넣고요.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자, 먼저 기름 온도를 확인해 주시고요. 튀김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들러붙지 않게 한 번씩 저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튀김이 절반쯤 익었을 때 전에랑 마찬가지로 튀김을 건져서 한 번씩 찔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튀김이 익을 동안에 편리한 조리를 위해서 미리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먼저 뜨거운 물 120cc요. 식초 80cc요. 간장 30cc요. 설탕 70cc요. 그다음에 여기다 굴소스 한 스푼요. 아이미 4분의 1 스푼요. 자, 이렇게 잘 저어 주시고 맛을 한번 보시면은 약간 짠듯 만듯 새콤달콤 이런 맛이 나옵니다. 자, 이제 튀김을 시작한 지 한 3-4분 정도가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튀김이 거의 한 90% 이상 완성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바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식용유 두 숟가락이요. 여기다가 고추기름 세 숟가락. 바로 마른 고추가 들어가고요. 이때 후라이팬을 너무 가열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약불에서 마늘 향과 파향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약불 내지는 중불로 이렇게 약간 은은하게 파마늘을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마늘이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을 때 불을 최대한 세게 키우고 나머지 야채 이때 청주 한 스푼요. 색감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고추랑 피망이 들어간 뒤에 너무 오래 볶으면 색깔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살짝만 볶아진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소스를 넣을 겁니다. 소스도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이따가 닭을 넣고 버무릴 때 모자라면 조금 더 추가해도 되니까 이렇게 조금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끓었을 때 후추 한 3분의 1 스푼요. 뭉치지 않게 잘 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닭을 넣고 참기름 한 스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양이 좀 많아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버무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힘드시면은 큰 이렇게 믹싱볼에다가 소스 양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주걱으로 뒤집거리면서 비벼도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맛있는 깐풍기가 완성이 됐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치킨을 먹을 때는 애기들 때문에 이 닭다리가 내 순서까지 안 오거든요. 오늘은 애기들 없으니까 당당하게 닭다리 먼저 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이번엔 날개. 아, 역시 치맥은 진리입니다. 진리. 자, 이렇게 오늘도 맛있는 깐풍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특히 시원한 맥주 한 잔이랑 또 이렇게 깐풍기랑 같이 먹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